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의 자립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담심포 박귀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담심포 대표 박귀선입니다. 이렇게 복지TV에서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담심포라고 하면 네. 혹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맑고 깊은 포구라는 뜻인데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네. 뭔가 활동을 멈춰 있다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담심포는 포구의 역할을 하는 출발점, 네, 상징하는 의미예요. 네, 정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럼 이 담심포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담심포는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공예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 교육을 통해서 강사 활동이나 창업 그리고 공예 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 활동의 연장으로 시각장애 아동들의 점자 학습을 도와주는 점자 촉각 놀이 교구제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인데 또 굉장히 좀 특별한 기업 같거든요. 네.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께하는 네네네. 그리고 또 공예를 기반으로 이 점자 촉각체 네. 같은 이런 시각장애 분들을 위한 그런 또 교구를 만드는 기업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 담심포를 설립하게 되셨어요? 설립하려고 뭔가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공예가이기도 하고요. 공예 작가로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공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봉사 활동으로 했던 것들이 네.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점자 촉각체 교구제를 개발을 해서 그냥 일반 봉사자분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보급을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런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하기에는 네.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하는 게 뭐 수혜를 받는 쪽이나 만드는 쪽이나 부담이 없을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주는 이런 보급할 수 있는 교구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게 되었죠. 담심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공예라고 하면 사실 좀 종류도 다양한데 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구제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공예 활동을 네. 주로 했던 부분이 태교 쪽이었어요. 네, 태교 쪽에 이제 아기 용품 쪽이었고 네. 아기 용품들의 다양한 감각이나 이제 그 지능 개발을 위한 놀이 교구제를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북아트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을 쯤에 네.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이런 그림 동화책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 권 정도는 만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담심포에서 네. 이 제작자로서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네, 지금은 이제 개발자, 제작자로 하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점자 촉각책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네. 그걸 키트화 시켜요. 보급을 하려면 이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네, 100% 수작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키트화를 시키고 이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강사를 경력 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까지 진행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틀을 잡고 있는 중이죠. 1인 네. 다역을 지금 맡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네.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설립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교구제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점자 촉각 동화책을 만들 때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조금 많은 것들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네. 여러 가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한 1년 가까이 걸렸었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좋은 책한 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많은 교구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키트화를 시키고 일반인들이나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뭔가 하나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면 잘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성실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또 다양하게 뭐 만들 수 있고 또그 속에서 정말 값진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혼자서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 시각장애 아동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표면에 노출되는 부분은 제가 노출이 되지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아동의 부모님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가장 교구제가. 네, 잘하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개발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맹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랑 연계되는 교구제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정말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똑같은 뭐 하나를 만들더라도 반영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맹학교 선생님이랑도 개발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점자를 다 알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점자의 검수라든지 점자의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점자도서관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개발에는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이제 점자 촉각책인데, 이제 이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놀이 교구제라든지 점자 촉각책이 좀, 어떤 것인지, 왜냐면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반 시각장애 아동들이 사용하는 교구제가 특별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특별하다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개발하고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그 구조도를 만들 때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은요, 일반 비시각장애 아동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뭘 가지고 학습을 하는지, 한글을 배울 때는 어떤 경로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시각장애 아동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시각장애 아동들, 우리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걸음마할 때 한글을 배우면 마트나 문구점 가서 벽보를 사서 붙여요. 네, 맞아요. 집안 곳곳에 뭘 붙이더라고요. 한글, 영어, 뭐 이런 거 숫자 이렇게 붙이잖아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촉각 책들이 있어요. 비시각장애 아동들, 우리 일반 친구들은. 근데 시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수요 조사를 하죠. 부모님들을 통해서 먼저 조사를 하셨네요. 그쵸. 이제 어떤,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게 1년에 5가지에서 최대한 6, 7가지, 제대로 만들려면 5가지도, 열심히 만들어야 개발을 할수 있거든요. 1년에 그한권 만들기도 힘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그래서 정도로. 그 5가지를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게, 안전성에 이제 중점을 두죠. 시각장애 아동들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처음에는 학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학습보다 시각장애 아동들은 스스로 할수 없는 부분에 더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은 뭔가를 하나, 양말을 하나 신으면 자랑을 하잖아요. 뭔가를 스스로 했을 때 자랑을 하는데,
시각장애 아동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한정적인. 네, 우선은 시각에 제약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양장본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다니다가 부딪힐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고 안전사고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들은 다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찢어질 수 있고요. 네.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베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시각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사면 돼요. 네. 네,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구제는 저희가 1년에 한 가지씩을 이제 보급을 하면은 다음 해에 또 보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물이 묻었을 때에도 세탁할 수 있게끔. 네, 세탁도 가능하게요? 네네네. 그래서 최소 1년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구제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직접 보지를 못해서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혹시 가져오신 네. 건가요?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아,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이건 인형인데요. 네. 그 일반 비시각장애 아동들은 처음에 네. 애착 형성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인형이에요. 네, 항상 막 토끼 인형 같은 거 네, 네. 끌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인형으로 네. 여러 가지 감각을 키우게 되거든요. 손끝으로 뭔가를 느낄 때 네. 여러 가지의 뭐 학습 효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 비시각장애 아동들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느낄 수 있지만 네. 시각장애 아동들은 촉각으로밖에 못 느껴요. 네. 그래서 그 촉각으로 느끼더라도 어쨌든 이 섬세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점자를 배우기 전에.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지고 노는 이렇게 인형에다가 그림을 표현을 해서 이게 네. 곰돌이의 느낌이고 이게 이 줄무늬에 반복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느낌이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을 좋아해요. 이게 그 지금 봤을 때는 네, 잘 모르시겠죠. 네, 단면적으로 보이는데 뭐가 만져지나 네, 봐요. 네, 만져져요. 이게 입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촉각으로 손끝으로 촉지 훈련을 해야 네, 단련을 시켜야 아이들이 네. 점자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뒤로 돌렸을 때에는 각 부위별로 이제 글자를 익히는 연습을 하고 이 글자에 맞는 점자를 배우는 연습을 이제 이 단계에서 이 인형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뭐 두세 살일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개발할 때 나이를 어느 특정 나이를 정하고 개발을 하는데 네. 두세 살 아이가 이걸 학습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걸 다 외울 거다라는 거는 기대하지 않고요. 이걸 계기로 익숙해져라고 이제 반복해서 만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뭐 유모차를 많이 이용할 때니까 네. 뭐 베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딱 베개로 네, 좋은 사이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교구제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또 이 패브릭 네. 소재도 네. 좀 그 천연 소재 같이 보이는데요. 네, 네, 맞아요. 네. 다 저희가 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도록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키트화 시켰던 교구제가 이 혼자서도 잘해요 책이에요. 선생님, 맹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랑 어떤 교구제가 가장 먼저 필요한지 여쭤봤었어요. 네. 학교에서 필요한 교구제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사실, 하시던가요? 네. 다 필요하다고 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뭐든 만들어만 주면 된다고. 하나도 없었던 네, 상황이니까.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케어도 해야 되고 점자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교구제까지 만드셔야 돼요. 일손이 너무 부족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교구제를 보고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작업들인데 네. 네, 제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네. 네, 이제 이 책은 선생님이 저는 이제 뭐 다양한 도형이라든지 촉각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렇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체 활동을 도와주는 책이 필요하다. 네, 맹학교에 아이들이 처음 입학을 하면은 네. 선생님들은 빨리 이 아이들을 점자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점자를 가르치는 이제
해야 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엄마 손이나 아이들이 항상 케어를 받아왔잖아요. 아. 네, 돌봄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왔는데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네. 화장실을 가려면은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네요. 그죠? 네, 혼자서 안 해본 거예요. 신발을 혼자 신어야 되고요. 화장실을 가서 혼자서 아. 옷을 풀어야 되고 그렇겠네요. 지퍼를 내려야 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네. 반에 10명 아이들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 번씩만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이 걸린대요. 그 익숙해 그 부분을 혼자서 해결해 하는 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걸 6개월만 줄여도 아이들이 6개월 일찍 점자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자료책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하면서 촉각을 훈련을 하라고 여기 책의 목적은 점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점자는 그냥 일상적으로 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제 단추를 잠그는 법. 단추를 열고 예, 잠그고 하는 직접 연습을 스스로 해볼 수 네. 있게끔 하는 활동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끈을 묶고 풀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똑딱 단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해결하는 부분들을 네. 아이들은 옷에도 많이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지퍼를 열고 닫고 하는 연습을 이걸 이제 저희가 가방에 네.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이제 사이즈도 아이들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혼자서 연습하고 집에 가서도 예,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네. 그러면서 점자를 이제 배워보는 거예요. 접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네. 예, 여쭤봤더니 한글이나 뭐 이런 거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네. 숫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숫자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글을 뭐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그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너 몇 살이니? 하고 네, 몇 살, 세 살 하는 네. 것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수개념을 익히는 게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숫자놀이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이 부직포로 네. 만들어져서 참 네, 안전하게 네.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놀이책 같은 경우에는 수개념을 배우는 건데 조금 네. 재밌게 아이들이 이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슬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입체로 만져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자만 익히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나 한글도 익혀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점자로 다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점자도 알아야 되지만 일상생활을 하려면은 한글도 알아야 되고요. 숫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개념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구슬로 이제 했는데 네. 보면은 이제 시각장애 아동들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안 보이는 분은 전맹이라고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런 사람보다는 약간 저시력이 많아요. 네, 흐릿하게 보이시는 네. 거죠. 저시력이 많고 시각장애 아동 중에서는 중복장애가 많아요. 아. 네, 중복장애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칼라로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거를 인지를 해요. 네. 그래서 책을 만들 때에 맹학교 선생님이 저희한테 당부하시는 게 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군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네. 시각장애 아동도 있지만 부모님도 있고요,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시각장애인이 보는 교구제는 원래 흑백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각장애 아동 중에서도 저시력이 있고 가족이랑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네. 예, 요즘에는 가장
여기에 중심적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디자인적인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교재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네.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 좋은 미소가 나오는 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보니까 네. 이렇게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그 끝에 모서리를 한 땀 한 땀 다 손상으로 네. 하신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이제 저희가 키트로 만들어서 드리면 네. 이게 봉사자분들이 이걸 다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 이 공예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도 구슬도 다 손으로 끼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느질을 정말 많은 정성이 담겨 있네요. 1차적으로 이제 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초보자이신 분들도 계세요. 바느질이. 그러면 쉽지 않으실 텐데. 네. 그러면은 분량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네. 그 처음에 저희가 바느질 봉사자분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희랑 계속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이런 작업을 재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세요. 검수 작업을 하시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책이라든지 저희 쪽 키트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마지막에 안내 말씀드릴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저희 쪽에 보내서 검수 작업을 하고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겠다. 네. 왜냐하면은 시각장애 아동들이나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네. 이게 봉사이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꼭 검수를 하고 분량이 있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대체를 하든지 네. 새로 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만 받아들면 사실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네. 담겨 있는지 잘 모르실 네, 수 모르시죠. 있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설계를 하셔가지고 네, 네. 키트를 네.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네.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개발하기 네. 전에 수요 조사를 해요. 예,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필요한 게 뭔지부터. 그렇죠. 그 당사자들이 원하는 네, 것이 맞아요. 무엇인지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학교 맹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이랑 연계하는 방법 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거 하고요. 가정에서는 또 연계해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구제. 선생님이 하시는 부분이랑 선생님만 가능하고 집에서 못하면은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요. 네. 개발을 해서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이제 맹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은 내용으로 개발한 게 이 교구제였는데 네.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네. 그러면은 뭐 크기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최종 샘플 작업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업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선생님한테 다시 검수를 받아요. 네. 이게 만졌을 때 교구제에서 잘 읽어지는지 점자의 높이라든지 간격이 있거든요. 네. 그걸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이제 통과가 되면 네. 그때 이제 키트 작업을 해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패키지화 시켜서 이게 이제 저희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들어있는 내용은 만들기 방법이랑 만들기 동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해요. 네. 동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QR코드로 찍으면 돼요. 여기 이제 점자 촉각 단어 카드예요. 단어 카드고 이제 기증할 곳이 없으면은 어떻게 통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면 기증이 된다라는 안내가 있고요. 네.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기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QR코드 찍으면은 이 과정들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전에는 네. 같이 모여서도 할 수 네. 있고 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중간에는 좀 어려웠어요. 네. 이게 약간 바뀌는 시점에 네.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영상이나 비대면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개발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네.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네. 또 집콕 라이프가 좀 써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난이도 조절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강사 선생님이랑 만들 때에는 틀린 부분을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대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개발했던 이 단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너무 많으면 검수 작업이나 거기에 또 이제 노동이라든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구멍을 다 뚫었어요. 여기 이제 바느질 초보자도 초등학생도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게끔. 네.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 이 단어 카드는 불량률이 한 5%도 안 돼요. 와. 네. 그래서 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이 코로나가 만약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학교 이용을 못 한다거나 네. 뭐 공공기관 이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저희가 맹학교나 점자 도서관으로만 기증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서 네. 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구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것들은 반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사태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아. 저희 이 교구제를 전체를 예.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서 그 시각장애 아동이라는 증빙 서류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뭐 복지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 주시면은 무상으로 보내 드린다. 라는 아. 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가정에서 아이 부모님이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교구제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단어 카드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 단어 카드는 100가지의 네.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 그래서 네. 방금 보여주셨던 게 단어 네, 이 단어 카드가 네. 키트 하나에 들어있는 단어 카드는 9개예요. 근데 1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셔야 네. 100개의 단어 카드가 모이게 되고요. 아. 그거를 이제 아이들 하나이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어 카드가 이제 종류별 이렇게 동물 아, 시리즈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동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도 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점자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가 동물, 식물, 뭐 곤충, 분야별로 바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은 모양 보고 맞추기 놀이를 해도 되고요. 아이들이랑 형제랑 가족끼리 놀이를 해도 되고 색칠 놀이를 해도 돼요. 오. 네, 이렇게 그 시각장애 아동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색칠 놀이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경계가 있고 종이는 매끌거리지만 이건 매끌거리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지면 색칠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미술 수업이랑 놀이 수업이랑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을 나갈 때나 무슨 활동하고 뭔가 학습할 때에 뭐 나뭇잎을 배운다 아니면은 은행잎을 배운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은행 나뭇잎을 보고 예. 은행잎이 저희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만져보면서 글자랑 아. 점자랑 형태랑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네.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네, 그렇게 네, 이제 구상을 맞아요.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100가지만 있어도 네. 아이들이 100번의 색칠놀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렵지 않게 아이한테 점자 네. 학습과 촉지 훈련이랑 그리고 이제 그림 놀이 수업까지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평생 뭐 쓸 수 있겠는데요, 쓰려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대신에 저희가 네. 이렇게 경험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예. 기증하는 걸로 이제 예, 와, 바꿔주는 거죠. 이 아, 교부제가.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만들 때 이게 키트화해서 네. 직접 만드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교구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신청은 온라인에 저희가 뭐 하나씩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건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네. 저희 쇼핑몰에서 신청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담심포라고 검색하면 쇼핑몰에 나오나요? 네, 담심포라고 하면은 이제 쇼핑몰 링크되는 예. 게 있고요. 또 따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서 CSR, 임직원 봉사활동이라든지 학생들 참여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할 거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해요. 네, 몇 명이 하실 거고, 그 참여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고, 그리고 봉사 경험은 어느 정도 있는지, 네.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1년의 종류별로 1,000개에서 제대 2,000개 정도만 제작을 해요. 필요로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다양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놀이 책이 2,000권이 다 만들어졌어요. 상반기에. 네.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숫자놀이 책은 있으니 네. 다 준비가 되었으니 필요한 뭐 윷놀이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단어 카드가 필요해요. 예. 단어 카드를 이제 그 기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개인 분들도 네. 입소문이 또 나면은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많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종류가 이제 다 6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네. 올해에 개발해 놓은 점자 교구제가 또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벌써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수요조사를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이 한번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면은 네. 네.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네, 오나요? 네. 필요한 거 몇 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 이제 저희가 겨울이랑 12월부터 2월 사이가 저희가 약간 비수기예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연말이라 약간 정리하시고 그쵸. 연초라 준비하시는 그 네. 틈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저희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들을 보급을 하려면 작년에 5가지를 보급하는데 뭐 몇 기업이 참여를 했으면 지금 이제 그 2배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네. 많이 보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복지TV 행복한 지킴이에도 굉장히 잘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담심포 키트를 좀 받아 보셔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네.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비대면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인식 개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자 촉각 교구제가 네. 필요하다는 걸 모르시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일반 도서관에 비치를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있는 돌봄 교육센터에다가 기증을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은 다양한 이런 촉지 훈련은 시각장애 아동들을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네. 그냥 일반 아동이나 친구들에게는 아, 시각장애인이나 친구들도 이런 책을 보는구나라는 그렇죠. 친근감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네, 생기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꼭 뭐 맹학교에 기증을 해야겠다. 이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예. 만드셨으면은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그 도서관에 시각장애 아동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더 널리 많이 퍼지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점자 촉각책이 국내 유일 네. 점자 촉각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이렇게 헌금으로 만드는 경우 네. 그 유일해요. 저희밖에 그쵸. 안 만들고 있죠. 네. 보급하고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는 이제 몇몇 작가분들이 네. 뭐 만드시거나 하시는 경우 있지만 네. 이제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네. 개발하고 네. 하는 활동을 이제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점자 촉각책은 네. 처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이라는 데서 좀 대표님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공모전에 가서 멘토님 얘기해 주시는데 왜 그걸 자랑을 안 하냐고.
우리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자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정도로 이제 좋은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발이나 뭐 이런 검수나 봉사 참여.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블로그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봉사자들 네. 모집을 하는데 제 블로그가 그렇게 인기 블로그가 아니에요. 네. 글이 올라가거나 이래도. 근데 제가 유일하게 올리자마자 뭐 한 시간 만에 댓글이 막 뭐 한 50개씩 이렇게 달리는 게 있어요. 어떤 글을 올리면 그렇게? 봉사 참여자 모집. 정말요? 네. 와. 네, 그거는 이제 경쟁이에요. 와, 네. 내가 먼저 봉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글에, 제가 네.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와. 놓쳤다. 웬일이에요. 우리나라 네. 참 살기 좋은 나라. 네, 맞아요. 그게 없었으면은.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제가 뭔가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것보다 약간 떠밀려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글이 올라와요. 그 봉사 점자 촉각책 만들기 봉사 언제 하나요? 언제 모집 하나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뭐 그런 글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까먹었는데 좀 해야 되나? 지금 네.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 담심포를 운영하기 전에 네. 그냥 이제 개인적인 봉사활동 할 때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네,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게 무상으로 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운영을 하시기에 네. 좀 힘들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게 네. 기업인데 네. 좀 힘듦은 없으신지. 담심포로 활동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기업이니까 네. 이윤 추구가 돼야 되고 예, 상품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봉사였거든요. 그래서 네. 제 사비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조금 힘들었고요. 지금은 네. 차라리 이게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예. 라고 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참여를 해주세요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네. 잘 운영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교구제를 받아본 그리고 네. 또 이용해본 그 시각장애 아동들은 반응이 좀 어땠나요? 반응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다양한 촉각이라든지 제가 만든 뭐 인형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촉감이 좋은지를 보려고. 이제 제품화되지 않은 이런 교구제가 아닌 것들도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례로가 그 시각장애가 심한 아동인데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똑똑한 아이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학습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자존감의 문제가 스스로 성취감을 못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 학습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윷놀이 같은 경우에요. 여기 윷놀이구나. 네, 이게 윷놀이에요. 이게 소리가 나죠. 네. 네, 던졌을 때 아이들이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도개걸림모라는 그 수개념. 네. 그리고 이게 유치되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유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짓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친구 같은 경우에 윷놀이를 해요, 아이들이. 네. 교과 과정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시력인 아이와 아예 이제 시력이 거의 없는 친구가 같이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시각이 거의 없는 친구는 저시력인 친구에게 90% 이상을 의존해야 돼요. 네. 그래서 놀이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네. 사실 놀이라는 게 친해지고 공평한 그렇죠. 네. 즐거워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윷놀이를 하면서 유판도 점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혼자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예. 굉장히 밝아지고 네. 학습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그런 것처럼 저희가 놀이 교구제에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학습도 있지만 아이들은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나 학교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할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놀이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한 아이에게 집중, 다른 아이에게 집중을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네. 시간에 그 아이가 스스로 뭔가 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네,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학습의 능률도 오르고 하니까 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립을 한다든지 네. 또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네. 굉장히 큰 기여를 네.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이 담신포가 사실 처음에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자립이라든지 네. 또 이 자존감을 위한 네.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처음에 제가 점자 촉각책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봉사자분들, 바느질 봉사자분들이 네. 만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기간이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아무런 대가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들이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더 공감을 하시고 네. 그래서 참여를 더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나 그런 뭐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활동하는 공예 쪽이 네. 사실은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저도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업까지도 연계가 됐잖아요. 네. 그 방법을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은 공예를 하실 수 있으니 강사 양성을 이 점자 촉각 책을 만드는 그 강사로 양성을 해서 나가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일반적인 공예 프로그램으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예. 네. 그쪽으로 우선은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셨던 활동이니까.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서 다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예, 취미가 또 네. 일이 되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약간 큰 취약한 부분이 네.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된 부분이 많고 네. 육아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원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강사로 나갈 때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네. 활동하시고 이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활동을 하시지만 나쁘지는 않거든요. 아. 네, 경력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가 개인이 강사비를 받기는 힘들어 하세요. 그 당사자분들이 강의료를 얼마 받기가 참 힘들어 하시는데 네. 저 입장에는 회사에서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 어우 든든하겠네요. 네. 네, 저희가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아와 또 일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네. 장점도 있고 네. 네, 해서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런 뿌듯함도 있으실 것 네,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2차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우선은 배우면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네. 부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는 좀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두 가지만 많은 목표를 잡아서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네. 최소한으로 잡자라는 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점자 촉각책 개발 보급은 계속 최소한 뭐 매년 그 1,000명, 2,000명 되는 아이들한테 항상 보내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력 단절 여성들 경력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예가 분들이랑 지금 국내에서 뭐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조금 알아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약간 멘토 역할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네, 그런 활동들을 계속 네, 해나가려고 해요. 아, 네. 그럼 앞으로도 이 모든 노력들과 또 한 걸음걸음에 저희 복지TV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 힘든 부분들이 많은 때인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항상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힘드시더라도 네, 힘을 내시고 좋은 생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담심포 박규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